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나이가 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은 분들의 우려도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듯한, 그리고 이것을 특별하게 부추기는 듯한 그런 세력이나 분위기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그냥 유행이나 분위기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 이런 근본 고민을 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자 조선일보의 토론마당에는 정학길이란 분이 나이가 좀 든 세대들로서는 우려하는 바를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을 소개하고 저의 간단한 그런 해설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길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36세 청년이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선, 5선 중진들이 0선, 제로선에게 호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하나같이 낡은 기성정치에 대한 신선한 바람이라면서 연일 응원 열풍입니다. 젊음이 곧 개혁이란 인기 영합의 단순 논리입니다. 진원지는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선에서 벌어진 2030세대의 이른바 유쾌한 반란입니다. 그 수혜자는 국민의힘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제 해설은 어떤 유행이 일 때 그 유행의 저변과 바닥에 깔린 본질을 냉철하게 짚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학길 씨는 주장합니다. 2030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중추적 지지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등을 돌렸던 이유는 바로 목전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불안전한 일자리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박탈감이 전부입니다. 불공정에서 이유를 찾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디 하루 이틀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한낱 계절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생명과 재산이 경각에 사라질 수 있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나이든 분의 저의 해설은 나이든 분들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 내한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되니까 문정부가 싫다. 이걸 좀 뛰어넘어야, 또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정학길 씨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들이 고민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호불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성공과 번영의 기초이자 기틀이 되고 있는 체제의 근본 위기, 문정부가 가하고 있는 체제 변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라는 점을 정학길 씨가 지적하는 겁니다. 세금 폭탄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장 내 세금이 올랐다, 이것은 동물적인 반응인 거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발생하느냐. 일자리가 계속 사라진다. 그럼 내가 손해다. 그게 발끈한다. 당신들 잘못한다. 이걸 넘어서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젊은 세대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학길 씨의 주장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럼 그게 왜 그런 실패가 발생하는가.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상을 치유하는 듯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 또 뭔가 먹잇감을 하나 던져주면 은 20세대 먹잇감 하나 던지고 30세대 먹잇감 하나 던지고 40세 먹잇감 하나 던지고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젊은 분들이 한 번 더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정학길 씨가 다시 주장합니다. 이준석이 마치 2030 세대의 대표 중심축인 양 비추적에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입니다. 이준석이 그간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은 기성 정치인들을 뺨칠 정도로 노회하고 경악스럽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요리조리 빌붙었습니다. 박근혜 키즈에서 박근혜 탄핵으로 돌변했습니다. 끝내는 특정인 대통령 만들게 나선다는 의혹은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뭐 이분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절반 정도를 동의합니다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보이는 4.15 총선에 대한 판단, 주장, 행동을 보면 저는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젊음이 가진 유연성, 진실성, 진지함, 과학적 사고 등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본인이 그것은 없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기장창 그걸 떠든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런 단서가 한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나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제공하게 되죠. 순발력과 머리 좋음과 재기와 발랄함과 언변으로 충분하진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언행을 보면서 결코 저 양반이 젊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에 대한 진지함이 있다는 것은 매사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고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배운 사람의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다시 정학길 씨의 주장입니다. 점잖은 이유 하나로 제1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3권 장악의 무도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과 맞짱을 뜰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공중파에서 반문 이미지의 인지도를 넓혔지만 단 한 번도 문재인 정권에 치열하게 대든 실적이 없습니다. 뚜렷한 정치력은 커녕 이념과 경제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영선입니다. 행동 없는 말의 승자는 기회주의의 정향입니다. 저의 해설은 그가 그동안 뭘 성취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나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진 않죠. 전부가 될 수는 없죠. 다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언론은 언필칭 세대교체를 금과 옥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연령의 젊고 마금을 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이없고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입니다. 정치를 마치 두뇌 하나로 억만장자가 되는 디지털 문명에 접목합니다. 최고의 정치는 세대와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무한대의 통합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내공이 그나마 가능합니다. 잘 돌려대는 말장난 수준급의 인격체로서는 3050 그룹 대국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냄비 근성에 편승한 감성이 이성을 뒤덮으면 결과는 대한민국의 패배입니다. 냄비 근성에 편승한 감성이 이성을 뒤엎으면 즉 2030 세대의 표심을 잡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험난한 파고에 휩쓸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출하느냐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결단코 막춤추는 무지렁이 나라꼴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을 담느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험난한 파고에 휩쓸린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란 것이죠. 어쨌든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었던 한 그런 글을 정학길 씨가 이렇게 제공했고 나이가 꽤 드신 분으로 이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오늘 공병호 TV에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주장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실 테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또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한번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